탑픽인 이슈 네 이제 하겠습니다. 와이드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탑픽인 이슈 세 번째 탑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마이크론이 또 이제 일본의 회사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경기 부양책 대규모 나오면서 반도체주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타이틀은 이건데 사실 우리 좀 앞서네 우리 소장님하고 시장 오늘 좋아서 기분 좋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좋은가요? 이런 말씀 느낌이 예. 뭔가 다른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무슨 우리 생각지 못한 얘기가 있을 아니고요. 것 같아 듣고 싶어요. 네. 시장 같은 어떤 경우 의미인가요? 아니요,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시장은 네.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간만에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 IT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동안 뭐 IT 관련주들이 올라줘야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고요. 어제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올라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속적으로 전부터 이제 비율을 바꾸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네. 하지만 그동안 오르지 않았었던 것들이 오늘 다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네.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들, 부품주들까지 네. 전부 다 상승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반도체는 살아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결국 반도체를 믿는다라면 빨간불에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파란불에 좋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파란불이 나왔을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빨간불은 절대 싸게 살 기회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거지 그렇죠. 파란불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사시는 분만이 주식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맞아요.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실적이 좋은 것은 간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명언이 나왔는데요. 빨간 불은 안심의 의미고 파란 불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지켜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일단 강하게 올랐고 오늘 보합 정도면 이거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어제 이제 사신 분들이 오늘 좀 불안하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왜 안 올라가냐라는 것들은 그렇죠. 그러면 어제 사신 분들은 불안한 가운데도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삼전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가격은 비싸지만 좀 가벼운 느낌을 주죠. 그렇죠. 따라서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오늘 추천으로 대장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탑픽 넘어가겠습니다. 증권주들의 시총 2위 다툼이 치열하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삼성하면 뭐 정말 굵직굵직한 회사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키움 같은 경우는 증권에서 그 소액 주주들의 그 소위 말한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개인 투자 비중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네. 이만큼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30%죠. 어마어마무시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두 회사가 이제 시총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증시에 있어서 내가 이제 더 위에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을 정도로 종합자산관리 회사인 삼성이냐 아니면 고객이 많은 개인 투자자 위주인 키움이냐 이런 것들이 싸움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증권회사들이 뭐 지금 소리 없이 웃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수익원.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과 그 수입 이자 네. 이런 것들이 컸다라면 올해는 지금 뭐 다양한 펀드들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펀드 판매 수익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증권주는 2020년 정말 드라마틱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이거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증권회사 거래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네. 이건 역설적인데요. 네. 이렇게 증권회사가 돈을 버는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려고 한다라면 이제 지점을 통합하다 보니까 뭐 제가 근무했던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서울 시내에 대략 한 15개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5개인가밖에 안 남기고 맞아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줄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수익은 더욱더 늘어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그 증권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좀 강화돼서 네. 사실 뭐 상품 하나 설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불만도 네. 나온다고 하는데 그 소리 없는 웃음이라는 의미가 좀 여러모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실적이 또 이제 나오는 시적인 시즌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장주로서는 키움증권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일단 온라인 증권사를 이제 이용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차트상으로도 지금 어제 이제 바닥권에서 들어줬고 오늘 이제 소폭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다라고 보면 어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쉬어졌기 때문에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지금 3거래일째 계속 이제 상승 중이거든요. 네. 지금도 들어가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밴드를 12만 원에서 15만 원 밴드를 설정하시고요. 15만 원 5문 팔고 12만 원 5문 사고 이런 전략들 박스권 매매가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탑픽 뉴스 첫 번째 탑픽 공개하겠습니다. 또 오늘장의 특징주가 보니까 자동차주, 또 자동차 부품주로 이어지던데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앵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자동차를 사실 때 가격을 보고 사십니까? 모양을 보고 사십니까? 둘 다 다 보는데요. 그래도 일단 먼저 모양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네. 그 예산이라는 건 물론 있으니까 그 예산대에서 우리가 가격이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게 100만 원 싸다 그래서 네. 마음에 안 드는 모델을 사지는 않죠. 차라리 100만 원, 1,200만 원 더 주더라도 마음에 드는 모델을 살 수밖에 없죠. 네, 그게 네. 이제 모델을 본다라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현대 기아차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게 줄을 서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테슬라보다 아이오닉이 줄을 서 있고 현재 지금 그 제네시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기다려야 차를 인도받을 네.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고가 차이기 때문에 팔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도 판매가 늘어난다.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스팟성이 아닙니다.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네시스가 나온 지 거의 전 모델부터 하면 한 8, 9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여태껏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내가 부의 상징은 제네시스다. 국내 국산차에서는 그런 네.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대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내에서는 그전에는 SUV를 못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가 이제 다시 또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렌드는 자동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전기차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EV6도 사실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죠, 기아차죠. 현대차, 기아차 어떤 거 봐야 될까요? 뭐 둘 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하는데 네. 일단 현대차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또 다시 미국 기업과의 전기차 뭐 협업과 맞아요. 뭐 소문도 좀 들리긴 했었습니다만 글쎄요. 그거는 뭐 실체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걷어낸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오늘 탑픽 이슈 와이드 경제연구 차윤수 소장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